야, 저기 무슨 버섯 같은데요? 버섯. 어이구, 이 굴비찜 험해. 삼척, 저기 중봉 쪽인데, 산이 엄청 험해요. 저기 잘못 당기다가 떨어지면, 절벽에서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. 아이고, 책을 찾아야 되는데, 이게, 아이고, 책 찾으러 골짜기 돌아다니다 보니까 무슨 나무에 붙은 버섯이 보이는데, 이거는 밑에 붙은 겁니다. 밑에 쪽에. 밑에 쪽에 붙었고, 이 위에 쪽에 보면요. 이거는 이제 날짜가 좀 며칠 지났나 봐요. 색깔이 시커멓잖아요. 근데 저기 보면은 지금 크고 있는 버섯도 있거든요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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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위험해. 예, 요거는, 요거는 지금 크고 있잖아요. 이거 조그만해요. 근데 아주 이뻐요, 보면. 아, 왜 이렇게 흔들리지? 이렇게요. 저기 위에 보면은, 위에 쪽에, 저기 봐봐요. 이거. 요거는 엄청 이뻐요. 근데 이게 먹는 버섯인지 못 먹는 버섯인지 모르겠네. 그리고 저기 위에 보면은, 어우, 저긴 덮어갖고,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생겼습니다. 여기 뭐, 파리가 날, 파리가 막 날아다니고. 근데 저기는 위에 쪽이거든요. 근데 저건 깨끗해요. 저기도 있고, 좌우에 또 있습니다. 나무가 높아요. 근데 이거를, 먹는 버섯인지 못 먹는 버섯인지, 제가 모르거든요. 여기 딸 수도 없고 그냥 사진 촬영만 하는데 혹시 구독자분들 중에 아이고 숨차 이 버섯 아시는 분이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. 무슨 버섯인지 이름이 뭔지 저는 잘 모르거든요. 모르면서 아는 척하면 안 되잖아요. 확실히 알고 얘기를 해야지. 그래야지 산에 혹시 우리 유튜브 영상 보고 뭐 산에 갔다가 이런 버섯 혹시 먹는 버섯인지 못 먹는 버섯인지 알아야 되거든요. 괜히 잘 모르면서 아는 척하면 잘못하면 남한테 피해 주는 거거든. 그 산에 버섯 잘못 먹으면 버섯도 독버섯이 있거든요. 독버섯 잘못 먹으면 큰일 나요. 버섯. 네. 여기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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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리야. 저쪽에도 붙어 있고 근데 꽤 많아요. 저 위에 좌우에 높이도 있는데 저건 사진 찍기가 좀 그렇고 근데 요걸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생겼거든요.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. 한번 만져볼까? 만져볼게요, 제가. 네. 어? 먹을 수 있는 먹는 버섯 같은데? 아이고, 아이고, 왜 이래 흐리나? 아이고, 근데 이 제가 지금 절벽에서 갖고 잠깐 위험해서 이게 막 손이 흔들려요, 지금. 이렇게 생겼습니다. 아유, 왜 이리 흔들리지? 어우, 흔들리지 않게 좀 찍어야 되는데. 아유, 이렇게 생겼습니다. 어이, 여기가 미끄럽고 절벽이라서 잘 서 있지 못해요. 그만 찍어야 되겠습니다. 어휴. 예쁜데, 저기는 나무 위에 달렸습니다. 무슨 버섯인지 모르겠습니다. 혹시 구독자분들 중에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. 이게 먹는 버섯인가? 오, 저긴 높이 멀리 달려 있어갖고 요거는 밑에 쪽에 달려 있습니다. 예뻐요. 그리고 여기 밑에 달린 거는 좀 날짜가 지났나 봐요. 색깔이 이렇습니다. 야, 이거 먹는 건지 못 먹는 건지 몰라서 그냥 사진만 촬영하겠습니다. 저기 있는 건 높이 달려갖고 아유 그만 찍어야지. 야, 신기하네.